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발표할 사기 백엔드 레오라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이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주제에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특히 한국어 자료가.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마련하려고 네, 한국어 함수형 프로그래밍 설명 자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함수형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에서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시는 기체지향 물류센터입니다. 한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관리자시네요. 네, 이 물류센터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분은 작업 목록을 확인하고 진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다음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작업 목록과 시간을 확인해서 알맞은 물건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시네요. 그 다음 분은 가져온 물품을 포장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람은 포장된 상자들을 상차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는데요. 객체지향 물류센터는 각각의 책임이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역할이 많아질수록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함수형 물류센터를 알아보겠습니다. 함수형 물류센터는 상품이 들어오면 정렬하러 내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정렬된 상품을 가져와서 지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상품들을 포장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은 포장만 해서 옆으로 내보내죠. 그럼 마지막 사람이 상자들을 정렬해서 상차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고 독립적이죠.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 정해진 역할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함수형 물류센터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력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합니다. 고민형이라는 입력을 받으면 포장을 해서 포장된 상자를 내보내죠. 두 번째로 외부 환경에 독립적입니다. 처음에 객체지향 물류센터에서는 작업 목록이나 시간 같은 외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형 물류센터에서는 이 고민형 처음에 입력받은 거에만 관계가 있죠. 이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에서 언제나 같은 입력에 같은 결과를 반환한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순수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각각 하는 일의 과정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포장을 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알수 있죠. 그리고 같은 결과가 항상 반환됨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수형 물류센터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의를 한번 읽어보자면 값을 가지고 수학적 함수를 적용해 계산을 진행하는 패러다임의 한 종류라고 하네요. 이 내용은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의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불변이라고 하죠.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역시 우리 자바에서 쓰고 있는 널 같은 이런 골치 아픈 존재가 없죠. 자바에는 옵셔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옵셔널은 하스킬이라는 함수형 언어의 maybe라는 모나드의 일종에서 차용해서 가져온 기능입니다. 널이라는 존재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모나드에 대한 설명도 적어놨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선언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특징은 선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언적이라는 건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숫자가 있네요. 이런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어떻게 정렬하실까요? 건가요? 라고 하면
저는 버블 정렬을 사용한다고 답할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라고 하면 제가 숫자들을 오른차순으로 정렬한다고 할 겁니다. 이때 이 무엇, 선언적이라는 건이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what,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바의 스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죠. 네, 이제 함수형 언어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함수형 언어이려면 함수가 1급 객체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급 객체이려면 함수 리터럴이 존재해야 됩니다. 리터럴은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람다식을 예시로 들수 있겠네요. 자바에도 있고 자바스크립트에도 있죠. 두 번째로 함수를 인수로 제공하고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함수형 인터페이스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수를 런타임 식정에 생성 가능해야 합니다. 런타임 식정에 생성 가능하다는 말은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과정 중에 함수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함수 합성 같은 걸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함수형 언어의 조건인지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값을 가지고 수학적 함수를 이용해 계산을 진행하는 패러다임의 한 종류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값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함수와 대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수학적 함수는 순수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진행한다는 말은 함수들의 조합과 합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뭔지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